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주택시장 침체가 꽤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 데이터라인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서울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러분들 동업자들이 망하는 속에서도 건설업을 해가지고 굳건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건설업에가 수십 년 살아남았다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분 건설업체들이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연히 신문을 딱 보는데 주택시장 침체가 4, 5년 정도 갈 것 같다. 그거를 딴 사람이 아니고 80년대 창업해가지고 건설업으로서 살아남은 유력한 사업가가 하는 대한건설업협회 회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건설업체를 운영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뿐만 아니고 업계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통하기 때문에 이 감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앞으로 4, 5년간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집값이 너무 올라 있고 예정된 주택 공급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결정 가운데 집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죠.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경험자들의 의견도 참조하셔가지고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시인가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고 인터뷰도 길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말 주변이 딴 사람들 지식인처럼 많아가지고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4, 5년 간다. 금리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 올라있는 상태다. 그리고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도 대기 물량이 많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꼭 공유하겠다. 한림건설 별로 익숙하진 않지만 1980년에 창업해가 살아남았으니까 80년, 90년, 2000년, 10년, 50년 정도 살아남은 거네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상승 사이클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으로 과도하게 길었다. 예. 주택 경기가 사이클을 업, 다운, 업, 다운 하는데 예. 업 하는 이름들 그 사이클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상승 기간이 길었던 것만큼 주택시장의 조정 기간과 조정 폭도 깊고 길어질 것이다. 이게 예, 이 고수저의 김상수 회장님이 예, 71세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80년에 창업해가지고 중동 특수로부터 시작해 이러면 그 많은 호황기 때 그 화려한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대한건설협회 회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짧지만 지식인처럼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오래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을 그냥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시장 조정기간과 폭이 깊고 길 것이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비상경영체제고 경기 침체 속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각하는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택 경기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나라 경제 침체가 제법 오래 갈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 의견보다도 이렇게 현업에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그런 경기 체감을 아주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거는 뭐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동물적 감각이거든요. 그거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대부분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그런 사업가들이거든요. 굉장히 깊게 신혼 부부나 아니면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막 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오를까 봐가 여러분들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느끼는 건설업의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고, 예. 그 자산 매각도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여러분들 이 기사 밑에 보니까, 예.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방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예. 고금리 때문에 서비스업 세 곳 가운데 한 곳도 이자도 못 벌고, 반도체 부진 직격탄으로 대기업 재고가 1년 새 30% 늘어났고, 예. 경기 침체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걸로 안 보는데, 이런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갈 걸로 보네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매입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 신중하게 예, 의사결정을. 진실자유님은 본격적으로 인구 절벽과 인구 고령화 시작인데 건설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